비가 엄청 와갖고 지금 막 나뭇잎이 엄청 쌓여있어서 길이 많이 가려졌어요. 여기 지금 등산로로도 막 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야, 비 진짜 많이 오긴 했나보다. 산타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악산 특집 파주 감악산입니다. 감악 능선 계곡길로 올라서 운계 능선길로 하산하는 코스인데요, 오늘은 폭우가 지나간 다음날 감악산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의 들머리 감악산 출렁다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오늘 산행의 입구까지는 약 5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는데요, 등산로 입구에는 식당과 편의점이 있습니다. 산행 계획하실 때 참고하세요. 편의점 옆길로 오늘의 등산로가 시작되는데요, 울창한 숲길을 따라서 약 10분 정도 이동하면 바로 감악산 출렁다리를 만납니다. 감악산 출렁다리만 구경하실 분들은 요 구간만 왕복하시면 돼요. 오늘은 다섯 번째 악산 특집 감악산입니다. 제가 사막, 문학, 설악, 관악에 이은 다섯 번째 악산 특집인데요. 이 감악을 또 이렇게 찾게 됐네요.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감악산입니다. 길도 잃고 날씨 안 좋아서 막 하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딱 비가 안 오고 날이 괜찮길래 바로 달려왔어요. 킬링 포인트가 많은 산행지입니다. 볼거리가 많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 산행 시작하는데요, 초입에서 한 5분 정도 숲길 올라오면 바로 이 앞에 이제 감악산 출렁다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건너볼까요? 야, 오랜만이다. 여기가 아찔한 감악산 출렁다리입니다. 길이 150m, 폭은 1.5m 정도 되는데 70kg 성인 기준 약 900명까지 동시에 건널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산타TV 하면서 처음 만났던 출렁다리가 여기 감악산 출렁다리였던 것 같은데 몇 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아찔아찔 재밌습니다. 주말에 오시면 여기 출렁다리만 찾은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렁다리를 지나고 약 250m 데크를 따라서 숲길을 이동하면 감악산 운계폭포를 만납니다. 오늘은 폭우 다음 날이어서 이 운계폭포가 정말 기대됐어요. 멀리서부터 운계폭포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출렁다리 관광 코스입니다. 운계폭포를 지나면서 이제 본격 등산로로 접어드는데요. 가막능선 계곡길을 만나러 갑니다. 야, 역시 폭포는 물이 많아야 멋있습니다. 야, 자, 저는 오늘 이 가막산 코스를 반시계 방면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가막능선 계곡길 쪽으로 이렇게 산행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가막산에 올 때마다 항상 이벤트가 생기는데 오늘 다섯 번째 악산 특집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아, 저에게 이 기점에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야, 이 큰 이정표를 못 보고 그냥 직진을 해서 제가 알바를 했었죠. 자, 이제 여기는 길 절대 잃지 않습니다. 가막산 정상. 하하하하. 폭우가 내린 다음날 가막능선 계곡길 분위기가 오싹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구간을 걸을 때마다 항상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계곡 구간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비가 엄청 와갖고 지금 막 나뭇잎이 엄청 쌓여있어서 길이 많이 가려졌어요. 여기 지금 등산로로도 막 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야, 비 진짜 많이 오긴 했나보다. 자, 안전하게 올라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악귀봉이라는 봉우리 한번 나오는데 거기 경치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오늘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제 계곡길 끝나고 능선으로 올라가는 기점입니다. 여기 계곡길이 꽤 기네요. 오늘 지금 체크해보니까 아까 처음 기점에서 여기 기점까지 계곡길만 약 1.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시원한 계곡길. 여기서부터 가막산 정상까지 약 1km 경사 구간이 시작됩니다. 경사도는 6 정도 되는데요. 이번 악산 특집 산행 중에서는 가장 순한 맛입니다. 여기 이제 악귀봉 도착했습니다. 곰탕 악귀봉. 자, 소개해드릴게요. 안개 구간을 뚫고 정상 능선으로 올라왔더니 날씨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날씨에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 소식은 없었는데 약간 이런 이슬이 맺힌 빗방울이 지금 조금 날리고 있고요. 끝까지 올라보겠습니다. 가막산 정상까지. 이런 모습도 등산의 매력 중 하나니까요.
야, 여기 오우 악귀봉에서 내려가는 게 요 조금 위험한 구간이 있으니까 와 조심하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감악산 정상 능선을 걷습니다. 혼자 산행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면 문득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왠지 끝까지 올라보고 싶었습니다. 모자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이제 임꺽정봉도 잠깐 경유해서 하늘다리 오랜만에 잘 있나 보고 갈라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코스를 단축해서 정상 찍고 운계 능선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산에서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능선에서 이제 좀 빠져나오니까 바람은 안 부네요. 이제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감악산은 저랑 뭔가 있습니다. 올 때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산행한 지 약 3시간 만에 운무로 가득한 감악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은 안개로 시야가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이 더욱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메인 카메라는 가방에 넣고 이제 액션캠으로 운계 능선으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비 안 온다 그랬는데 비가 오네요. 역시 이 장마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분이 좋지? 갈게요. 이제 가득한 운무를 헤치고 운계 능선길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많이 미끄러워서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려갔습니다. 운계 능선길로 하산하는 길은 약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내려가는 길이 많이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젖어있지 않으면 하산길은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이 운계 능선길로 쭉 내려오는 길이 조금 미끄러운 흙길, 돌길 섞여 있어요. 특히 어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돌이 좀 미끄러우니까 비 온 다음날 산행하실 때는 이런 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구간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기점에서 묵은밭, 법륜사 방면으로 하산을 이어가면 이렇게 계곡 구간으로 하산하는데요. 폭우 다음날 등산로까지 계곡으로 변해 있어서 진짜 계곡길로 하산을 했습니다.
계곡물이 진짜 얼음물처럼 시원했습니다. 역시 여름엔 계곡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마가 지나면 계곡 산행 특집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와, 여기가 법륜사 아래 기점이고요. 저기 데크 따라서 가면 이제 이 가막산 둘레길하고 합류하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어가야 이제 다시 운계폭포 출렁다리 지나서 원점 회귀합니다. 좌좌. 오늘 진짜 폭우가 내린 다음 날이어서 이 등산로의 계곡 구간도 진짜 너무 아름다웠고요. 특히 이 운계폭포.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 구간으로 이제 딱 들어왔는데요. 이 악산 특집이 끝나면 이제 장마 끝나고 여름에 가는 계곡 산행지 특집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는 촬영하면서 원점 회귀까지 4시간 30분 걸렸고요. 아직 이 감악산에 와보지 않은 분들 계시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 조심하세요. 등산로 입구에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의 별미, 시원한 콩국수가 생각났습니다. 소금 한 스푼 딱 넣으면 고소한 콩국,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산타TV